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트론 팬 설경완입니다. 아, 지난 한주 대선 레이스 못지않게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었죠. 특히 정부의 국가정 결정이 찬반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키웠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에,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공과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중 어느 쪽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찬반이 난이었던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와 접근이 적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여하튼 다른 건 몰라도 5.18 학살 책임자가 국가장으로 애우받는 상황, 5월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선 이미 오래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버리면서 41년간 쌓여온 지역사의 응어리는 더욱 커졌고 책무는 더욱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 텐에서는 이번 국가적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교육과 과제는 무엇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진태 5.18 기념대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박구영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달 27일이었죠.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 직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방 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 아니겠습니까? 국가장에 이제 국가장 결정을 하고 직후에 밝힌 이제 메시지를 이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건데 이제 뭐 요약하자면 뭐. 공과 과를 구분을 했어요. 일단, 과오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이 상당하니, 최대한 애호를 갖춰서 이 국가정을 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 세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동의하는지, 아니면 아쉬운 대목은 없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누구부터 할까요? 오월 단체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 말씀 드리죠. 네. 우선 뭐 먼저 드릴 말씀은 아쉽습니다. 어, 노태우 하면 아마 국민들과 시민들은 1 2 2 2 쿠데타와 5.18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따져도 어, 이, 이 지난 역사의 그런 참혹한 기억에서 우리는 자유를 노태우 씨는 자유를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공이라고 일컬어지는 8.8 올림픽 그리고 북방정책, 남북 남부, 뭐 기본합에서 등도 이게 어게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역사적 뭐 어떤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뭐 스스로가 어그 자칭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민 입장에서는 그 역시도 사실 지나간 기, 기억이 아숭풀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다를 강조했습니다. 즉, 정치권의 좀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정화대 대변인의 저 말씀은 아마도 어 국민 통합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대표로서, 갖는 생각은 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씨의 북방 정책이 성과가 있고, 88올림픽 성과가 있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과라고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한 수계이고, 광주 학살자이고,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절대 국가장의 예우를 해서는 안 됐다, 네.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장 어, 개정안도 발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가장 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네.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뭐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학계 견해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과 과를 논한다 할 때, 예. 그 논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서 공과를 논하려면 그 국가를 부정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사람을 가지고 공과를 논할 수 없잖아요. 네. 나라의, 나라의 근간을 흔든 사람을 가지고 공과를 논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 도태우 또는 전두환 씨는 공과를 눈에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과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과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으나 적어도 학문적으로 또는 학계에서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계에서의 판단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행위는 또 정부적 판단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고려된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국가장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5일장이었습니다. 어, 내내 지켜보면서 5월 단체 좀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태호 씨는 현재 5 1 8 진상 규명 관련해서 본인이 풀어야 될.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 그리고 사라생전에 학살 주범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하지 않았지요. 진상 규명에 있어서도 특히 발포 책임과 연관해서도 그리고 어, 민간인 학살 문제 연관해서도 전두환과 더불어서 그 주요 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어, 밝혀야 될 그런 어어 어, 말하자면 과,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 아쉽고요. 어, 다만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어, 5.18 진상이 사라지거나 에, 가려지진 않을 것이다. 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 반드시 역사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 그리고 진상규명과 연관에서도 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사적 심판은 사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도 좀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나왔던 게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랄까요, 부작용 몇 가지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박 교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세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운명의 공동체. 그러면 운명의 공동체는 국가는 모두가 함께 추앙하고 또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추모해야 될 어떤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것이 국민묘지예요. 국민묘지인데 다행히 국민묘지에 가지 않은 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특히. 5.18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국민묘지 에 같은 급으로 그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천만, 안, 안 가게 된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장도 그의 국민묘지에 묻히지 않는 만큼은 다행이지만 국가장도 어쨌든 네. 국민 모두가 추앙하는 하나의 의식 절차거든요.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국가공동체의 어떤 정신이 약간 왜곡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오염된다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은 정말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권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켜켜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걸 회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국가나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네. 이번에 좀 저희들이 예외일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저위원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좀몇 가지 좀 반대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셨죠? 지난 4월, 지난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6월 임기 시작할 때 제일 1호 법안으로 냈던 게 국가장법 개정안이었거든요. 현재의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 그리고 사회 공헌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서거했을 경우에 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국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장에 제한은 배제하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배제 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 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가장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살을 하고 반란하고 내란을 꿈꿨고 내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국가장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장법을 발의를 했던 거고 어 10월 26일 공교롭게도 그때 사망을 했죠. 10월 26일 사망 소식이 들리자마자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우리 정부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네. 당일날 3시 30분에 윤영도 의원하고 저하고 긴급하게 어, 기자회견에서 국가장을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게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laughs> 정부가 국가장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저 올팔 단체 입장에서도 예상보다는 좀 빨랐죠. 좀 어떻게 좀그 당시에 좀 상황을 정리하고 해서요. 어, 사실 국가장은 거의 뭐예상을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것이죠. 어, 논란은 있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현실적 조건에서는 아마 국가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법에는 그런 배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로 해서 논란을 키운 점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런 네. 점도 상당히 우려가 됐던 점입니다. 네. 유언과 관련해서 잠깐 저희들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노재의원 변호사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구술한 내용은 그동안 평상시 해왔던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유언이라고 발표한 게5.18 희생자에 대한 음, 아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과 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독 사과를 했습니다. 어,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또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을 때 그걸 너무 인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송을 보시는 광주시민들이나 전라남도민들이 다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광주 지역 또는 이쪽 지역에서 너무 인색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학살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또 관련된 자료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용서를 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그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련된 자료나 또는 그밖에오2팔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직접적인 사죄 또는 참회할수있는 기회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뭡니까 회고록과 관련해서도 아직 수정이 안된 것도 있다는데 올 단체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식된 돌이 예, 그점까지 우리가 그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 노태우 씨 노태우 회고록이 있습니다. 어, 회고록에는 여전히 광주 사태로 지칭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마치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 사태 온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뒤로 전두환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노재현 씨가 데 여러 차례 아버지를 대신해서 묘지 대리 참배 사제를 했죠. 그런 부분도 저는 부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런 부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 해고록부터 수정이 돼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주문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어, 세상을 뜬 뒤에, 예, 전원 형태로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세상에 밝혔는데, 그 역시, 예, 그, 아, 그 아들로서의 그런 도리를 다함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어, 그더 나아간 조치가 즉각적으로 즉시 저는 노대현 씨를 통해서 그렇던 가족을 통해서 그렇든간에 노태우 본인이 풀어야 될 많은 과제,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어, 자, 어, 조치를 바로 취할 것을 저는 어, 주문을 하고 싶네요. 네, 일련의 네. 예, 이런 맥락 때문에 국가장을 반대하는 그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조원을 네. 비롯해서 광주제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 586 운동권 또 의원들도 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 내에서 그냥 반대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뭐 확전이 된다든지 좀 강한 어떤 어조로 좀더더 더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해석이 가능한 게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기류가 흘렀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5 1 8이 운동권만의 민주주의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 과정 속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선거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반,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청와대가 가졌던 그런 생각, 공과 과를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보다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예. 그리고 뭐 강한 우조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였고, 실제로 보면 대통령의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면 장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례위로 구성할 때 이번에 노태우 씨 같은 경우가 뭐 353명의 장례위원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2000명, 1500명, 막 그렇게 되거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어, 353명인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물론 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당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나 다른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도 어, 당연하게 장례위원으로 들어갈까봐서 겁나서 전화를 <laughs> 해서 확인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내 그런 분위기가 투영이 됐기 때문에 장례위원회도 네.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데, 장례위원 얘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례위원 중에서 유가족들이 요청을 해서 신군빈사죠. 뭐 최세창, 허합형, 이런 그렇죠. 분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5월단체의 시각 아무래도 곱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역시 저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 80년 당시 1212와 5.18 이후에 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통치해왔던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네. 그들은 전혀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반성도 하지 않은데 사죄를 하겠습니까? 어,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 장례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우리 조호섭원편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육지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고육지책이 고육지책이었을 고육 네. 것이다. 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말하자면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법과 제도적 장치거든요. 네. 국가장법을 그래서 어, 노태우 씨의 죽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모릅니다. 전두환 어쩔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혼란과 갈등을. 미리 차단할 조치가 제가 볼 때는 법과 제도라고 봅니다. 네. 국가장법을 조호섭 의원이 그 수정안을 발의했을 때, 네. 그때 바로 어, 통과시켜서, 일테면, 뭐, 그, 내란 이할지 내란 목적 살인죄 등등,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제 조항을 두었다면, 네. 이런 혼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육주책 이거 염려 안 했어도 될, 네. 됐었을 것이다. 그런 점은 지났지만 그런 아쉬움은같습니다 네, 국가정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좀더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가정법 개정안 지난해 좀 발의를 했는데 네. 사실 이 국가정법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 지역사에서 꽤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처럼 노태원나 전두환 씨가 국가정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 왜 통과가 안된 겁니까? 국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18대부터 네. 이 국가장법 개정, 어, 또 뭐, 뭐죠? 국립묘지 국립노지안장법. 안장법도 이제 그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네. 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국가장법 관련해서는 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 혹은 뭐 입법조사관의 입장이 뭐냐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어, 국민적 그 소란을 소래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국가장 개정 국가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 그 소극적 검토를 해왔던 것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쭉 있어왔는데 그건 아무래도 정치적 상황의 반영으로 보여요. 네. 지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 좌고 우면 할 그런 그 상황이나 이런 여건은 사라졌다 환경은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번에 논란을 더 끝내기 위해서도 바로 그 국가장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전직 대통령 애호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근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서 애호를 하지 않는 단계에 딱 명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국가정법에도 중대범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정으로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법 개정의 동력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국가장으로 결정난 이후로 송영길 당대표, 그다음에 박완주 정책위 의장, 우리 당의 어, 당 주요 간부, 지도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너무 늦었다. 어, 작년에 제가 발의를 했을 때 그때 좀 통과가 됐으면 이런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들을 피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당 내에, 아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국가장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기로 이야기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 국가장으로 이제 배제가 되거든요 내란수계자라든가 확정을 받았을 경우에 근데 문제는 사면복권된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좀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추가 개정안을 다시 냈습니다. 설령 사명복권 됐다 할지라도 국가장을 치룰 수는 없다라고 네. 아예 못 바꾼 개정안을. 이제 이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으며 이번 국가정법 개정의 이 목표가 결국은.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으로도 좀 일킵니다. 근데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노태우와 전두환은 다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단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국가적 논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좀 명분이라든지 어떤 논리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박 교수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법적 판단이 다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 전두환 씨는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가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노태우 씨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거든요. 네. 중요 임무 종사예요. 물론 이제 그 맥락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국가를 국가 반란을 획책한 거거든요. 국가 반란을 획책한 사람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폭도죠, 사실은 그 폭도들이고 폭도의 수괴잖아요, 대우 주범이고. 다만 그 법적으로 우리가 법 어, 헌정의국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법적인 어떤 지표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광주시민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법적 차이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내란의 수계 겸 특히 내란 목적 살인죄가 가장 나쁜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물론 그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노태우 씨는 내란 중요 업무종사로 판결됐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아쉬운 것은 조호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사실 통과됐으면 이렇게 부, 문제도 아무, 네. 아무도 네. 안 되거든요. 법적인 것을 다 해결했으면, 그런데 이제는 좀 약간 갈등상이올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국가장 반대법전이 렇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시민들이 좀 그런 동력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가정법 개정과 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이제 이번 전주환 씨 이제 사례가 있지만. 전직 대통령 의애호는 박탈당했지만 국가장으로도 치를 수 있는 분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네. 대통령도 있잖아요. 또 이분들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국가장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를 통해서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을 우리 사회가 찾아가는 것도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 네, 상황만 네, 말씀을 네, 네, 좀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어, 법안이 제 법안과 박용진 의원이 내인 법안이 있습니다. 국가장 어, 개정 법안에 박용진 의원이 낸 법안은 저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접근은 포함하고 탄핵의 경우 탄핵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국가장에서 배제한다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서 네. 병합 심리가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서 아마 수정안으로 그리고 병합해서 아마. 어, 상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박 교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근혜 이영박 그 대통령 경우는 어, 국가 자체를 말면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헌법을 위반한 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 이제 법리 내에서 따지는 건 좋지만 네. 공적 담론에서 네. 전두환 노태우와 네. 박근혜, 이명박을 뭔가 같이 비교한다 이런 건 바람직하진 네. 않죠. 네. 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좀 분리해서 <laughs> 네. 대응하고 또 논의도 네. 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저기 제한점이 좀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거 뭐 국회 차원에서 네.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네. 하면 법을 좀 빨리 개정해서 이 전두환 씨가 국가적으로 치러진 것만 막아야 된다는 지역사의 회 염원을 어, 이까어 지금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있으니까, 이후에좀그 상황을 좀저 네. 지켜보고요. 여기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 전두환 씨좀 엉어 발언 논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잊혀질만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 국가장 얘기 나오면서 전두환 또전대통령에 대한 얘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우리 기억에 소환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뭐, 11월 5일 국민의 당 국민의 힘이죠. 후보 결정 이후에 광주를 찾는다고 하는데, 혹시 지역의 5월 단체하고이 방문과 관련해서 혹시 교감이 있는지요? 혹시 또 어떤 주문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광주 방문, 사대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 타진에 온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지금 우리 지역 그 광주 시민과 들 호남인들이 지금 그 여론 분위기 사실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어, 단순히 그 어, 전두환을 찬양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진행된 그 전개된 그 과정을 보면 에, 굉장히 분노를 계속 그 다층적으로 분노를 촉발시켜왔던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방문하는 것은 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어, 억지로 방문하는 꼴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뭔가 노림수를 갖고 오는 게 아니냐라고는 그런 이제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는 건 그, 그, 찬성하지 않는다. 네. 어제 말았으면 좋겠다 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뭐 12.12나 5.18을 빼면은 전두환 씨가 정치는 참 잘했다. 그리고 호남에도 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자칫하면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발언들 꼭 윤석열 후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진의형에서 자꾸 광주, 전남도 어, 지금의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분명히 분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이 전제를 까는 이런 발언들 왜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발언 듣고. 그 윤석열 씨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자기는 인재 등용을 중시해 긴다 이런 의미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하고 나서 주요 내각은 다 어, 군인들로 채워졌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요 권력에 있는 자리들은 전부 군인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면 어, 윤석열 씨 말대로 하면은 윤석열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가 또는 대부분의 국가 권력이 검찰이라 넘겼다는 것을 들렸어요. 저는 그게 진, 진심일까? 그말 그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말그 그, 그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준다면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은 아니라면 이건 정치적으로 광규를 또한번 이용하는 거다. 네. 또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봤고요. 세상 에 제가 그 전두환이 그래도 뭔가 잘했다는 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약간 뭐, 저, 저, 노동 일좀한적 있었거든요, 잠깐. 그런데서 술 마시면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요 아저씨들. 그럴 때도 저는 전두환 씨가 경제는 잘했다는 말은 좀 들었어요. 근데 정치를 잘했다는 말은 세상 천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좀 지나쳐도 과히 지나치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발언을 해놓고 다시 광주에 오는 것은 또 다른, 또, 또, 위험한. 광규를 또한번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서 가능하면 오게 되면 막을 수는, 없,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오게 되면 저는 광규는 침묵해야 된다고 봐요. 침묵하기가 좋다. 네, 네, 네. 그 대선이 네. 다가오면서 5.18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 또는 악용하려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사의 경계심도 커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5.18 묘역에 와서 던지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옹호 발언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이5.18 구망월 묘역이죠 민족민주 묘역이지 않습니까 열사 묘역인데 와서 전두환 기념비죠 이받고 지나가면서 좀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가벼운 처사가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고 좀 뭔가. 엄중하고 경건해야 될좀5.8 면역 더 이상 정치 끌어들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좀주장이있는데 혹시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아까 그 이야기 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한 마디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두환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 통치를 한 사람이다. 이민석 네. 자기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고, 이재명 후보가, 어, 엊그제 망울동에 다녀가셨습니다. 어, 국립묘지만 다녀가시다가, 아니, 국립묘지 들렸다가, 어, 구묘역, 어, 그, 삼묘역을 다녀가셨는데요. 원래, 어,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올 때마다 삼묘역을 항상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하필 그때 온 이유는 어, 후보 결정됐는데 그 뒤에 국감이 있어서 국, 경기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그 뒤에 첫 행보를 어, 이렇게 첫그 어, 뒤에 첫 행보를 망월동으로 온 것이고요. 어, 망월동에 가면 잘 광주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전두환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밟지 않아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유치에 놓여져 있어서 일부러 밟은. 그은 아니고, 다만 기자들이 사진 촬영하면서 옆에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좀 밟고 있어라, 라고 해서 오히려 밟고 있었던 거고, 어, 윤석열 후보 그분은, 어, 아마 이 피석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를 존경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네. 의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가장관 올라은좀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으로 올팔친상 규명 혹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줘야 될분들이지않습니까침분부 핵심. 이제 뭐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전두환 씨도 건강 안 좋고 뭐이 밖에도 몇분 있으셔도 다 고령이고 이제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좀올 단체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지는 면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상 조사 이 차원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학살 주범 5인에 대해서 어 조사 어, 공 말하자면 조사서를 그 통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5인이면 전두환노태우그 밖에 또 누구죠? 정호영. 예. 황영식. 화평 아닌가요? 아니, 아니 황영식하고 이이성인가요? 이성. 이 다섯 네. 사이 네. 다섯 주요 종자명. 예. 네. 네, 그렇고 그, 노태우 씨 역시 이제 그 통지를 했는데 다섯 명 모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노태우 씨 경우는 어,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가족 입장에서도 어, 진상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어, 가족들, 노재현 씨에게 이제 주문을 했던 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원 형태로 전했는데 그걸 진정성 있게 하려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문과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이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진, 어, 공개가 될 것인지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신속하게 조사위원회에서 특히 그 다섯 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네. 많은 것을 기획하고 어, 특히 5.18 학살 관련해서는 거의 어, 그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말고 조사위원회선 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노태우 씨에 주목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이 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응해야만이 그 오명을 또 씻을 수 있는 하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사의 말씀을 들어봐도 결국 가해자들의 고백. 또이 진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이끌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아히 그런데 어, 그 전에 좀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예. 그 윤석열 씨 발언이 가져온 그 우리 광주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 상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가치도 있어 생각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데 아 윤석열 씨와 같은 발언을 대한민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용서하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노선이, 네. 마지노선을 광주가 5.18이 올라와 있다. 이건 네.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광주 시민들도 많이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약간 이런 그 허황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그 네. 그런 큰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 다양하게 지금 시도되고 있지만 그 중에 본인들이 직접 뭔가 해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어렵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핵심 주모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그물치듯이 가는 방법이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발포, 명령자도 중요하지만 발포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발포자도 지금 국제법상 발포자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네. 국제법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받은 것을 수행하더라도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은 지금 처벌 대상이에요 그거 이미 판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발포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데 너무 몰입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발포를 실제 실행한 자 발포자들도 찾아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5.18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로 5.18 네. 진상 조사 위원회가 특별법을 통해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줬고 네. 관련 법도 개정 또 여러 가지 수정하는 데도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5월 단체 입장에서는 5.18 진상 조사 위원회의 좀 조사력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혹시 국회 차원에서 좀더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음. 그5 1팔 진상조사의 권한은 약 2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그래야 그다음 압수수색을 의뢰하는 것, 수사를 의뢰하는 것, 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요. 이건 물론 아시는 것처럼 권한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제수사권도 없고 동행명령을 요구했는데 네.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할수 없다든가 강제조사권도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법으로 입을 이 법이 다시 2020년도 즉 작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지금 조사위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다시 개정을 한다라는 네.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최장 3년이니까 2023년까지 조사위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최대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진실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즐을 맞추듯이 그때 당시 가해자, 뭐 공수, 직접 사, 조준 사격을 했던 뭐 공수부대라든가 혈기 사격을 하셨던 무의라든가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통해서 안매장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증언을 통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방법들도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5월 8 신상 조사위원회 활동한 지 1년여가 됐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1년 지났습니다. 더 지났어요. 출범 이제 2019년 12월에 했으니까 예, 예. 어, 벌써 2년여 가까이 되었니 아, 그러네요. 대고,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어, 조사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이제 그 국회에 보고를 했었죠. 올해 이제 그 상반기 조사 결과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 한두 말씀 더 드리자면 음. 진상 규명 이 현재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 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 런데 현장에서 발포를 한 사람, 발포를 한 군인, 병사를 어, 찾아내면 어, 그 병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당시 계엄군이든 어떤 특전사 어, 군인이든 간에 어떻게 나올지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사죄와 용서 특히 이 사대와 용서 부분에 훨씬 더 어, 중점이 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그 5.18을 통한 우리 사회 어떤 회복 정의를 한번 어, 가져가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훨씬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상규명 특별법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민 통합에 기여자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저는 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어, 이 당시 어, 현장에 투입됐던 이 군인들의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 국민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 주목해서말 말씀, 조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컨대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이 2년이 지났고 1 플러스 1 해서 길게 4년입니다. 네. 법개 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 지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은 진상 조사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여요. 네. 어, 조서보님 말씀하셨지만 법을 개선해서 시간을 누린다 저는 그건 오히려 놀라면 키울 따름이라고 음, 봅니다 네. 그래서 현 조사위원회가 어, 과제 해결 가능한 해결 가능한 과제는 과제대로 어, 매듭을 마무리 지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몇 가지 그~ 성과는 있습니다 한계가 많은 조건이 출발했지만 조사위원회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명열사묘로 돼 있었던 다섯 네. 명의 무명열사. 그중에 한분그 그 신원을 밝혀냈잖아요. 유골감정을 통해서. 이거 아주 뭐 작지만 굉장히 큰또 성과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어, 4년여 기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할 과제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장치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조사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저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일를테면5.18 기념재단과 5 1 8 당사자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어~ 그~ 현장에 투입됐던 가해 군인들 가해 병사들의 고백을 끌어내고 그 고백이 참 진정한 용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려해주고 또 그것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네. 바로 말하자면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요 저는 이 양자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예컨대 40년이 지나고 어, 풀지 못할 과제가 또 있을 겁니다. 50년이 되더라도, 돼 가더라도 바로 이런 과정이 길게 보아서 또는 5.18진상금에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그 부합할 거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박 교수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건 상임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제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사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요. 사실은 네. 처벌이 아니라... 그 뭔가 화해를 위한 건 이때 제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진상조사위원회가 할수 없는 것을 민간이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간이 하려면 그만큼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그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관련 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측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에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다 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니다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달리는 댓글을 보면 좀 놀라운 게 상당히 좀 광주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려는 시각들 또는 시체 말로 광주가 또 5.18을 우려먹는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선거가 앞. 다가 오면 진영 논리가 아무래도 좀 팽배하니까 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광주에서도 혹시 반성할 건 없을까요? 이런 일련의 이런 분위기 반응 저는 이제 그 영광이 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518 기념재단과 518 관련 당사자 단체 특히 대표적으로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아마 시민들 많이 속상해 할 거예요. 어, 그런 점은 이제 없잖아 있어서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다만, 이 5.18은 이미 우리 내부에서 광주를 이미 벗어나 있고 극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나아가 있는 그런 어, 정신과 가치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훨씬 더 저는 이제 조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5.18이냐, 또이 5.18은 늦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난 또는 냉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냉소주의가 일부분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5.18 관련한 부분에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이걸 넘어선 사안이고 그래서 때로는 정면으로 직시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비판적으로 제기를 하고 성찰을 촉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성찰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다 좀 어~ 우리가 저 적,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예컨대 윤석열 후보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국민 힘 정당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 전두환 연관에서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주문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아, 어, 그리고, 어, 훨씬 더좀신랄하게 표현하자면, 그 말하자면 해, 해당 행위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당정책도 바꾸고, 그 다음에 국민 화합 측면에서 보수 쪽을 끌어안기 위해서, 광주가 정부 진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런 걸껴안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laughs> 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내부의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왜그 국민의힘에 이주문을 하냐면 바로 그런 조치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행제 정치 행태에한 표로 는 세기를 박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들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주어진 시간이 거대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저기 좀. 짚어주시죠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국가적 논란이 좀 우리 지역 사회에 던진 화두할까요 과제 뭔지 간략한 한 30초씩 우리가 정리하고 좀 끄내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 조 의원부터. 예. 어 갑자기 화두를 <laughs> 말씀을 하셔서 어, 막막한데. 어, 저는 아까 조진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관련된 부분도 광주 시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5.18이 있었기 때문에 6월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직선제가 있었고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물론 살구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5.18의 숭고한 가치, 자긍심, 광주만의 자긍심. 물론 강조만 할 것은 아니지만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5.18이 특정 대상의 전유물처럼, 특정 대상이 어, 뭐 보상을 받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피로감은 구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항상 세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의 모범 시민 국가 시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고영 교수, 글쎄요 일단 저는 뭐 가장 크게는 저희들이 이제 그 5.18을 얘기할 때 또는 5.18의 가치를 얘기하고 할때또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좀 저희들이 후배들에게 지금 (10대) (20대들이) 올8을 이야기하고 올8을 네. 말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노태우 관련해서 이것들을 잘 극복하는 네. 가장 큰 길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관련 단체의 막 고독성을 요구하고 이런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제는 뭐냐 어찌 보면 10대, 20대가 그들의 방식으로 5.18을 해석하는 그런 네. 시대로 빨리 진입했으면 좋겠다. 네, 아마 이거 5월 단체도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조준태 이사 마지막으로 예. 정리해 주시죠. 노태우 하면 저는 5.18을 떼려야 뗄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 뭐냐 면 5.18의 진실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 진실이 어또 한편으로는 저는 정의하고 사회적 정의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5.18의 정신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대동정신이라고 보는데. 이 민주주의하고 저는 또뗄래야뗄수 없는 관계가 바로 대동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컨대 대동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이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서의 대동민주주의 이걸 우리가 꿈꿔본다면 어, 5 1 8 진상규명은 진실을 찾는 거고 네. 이 진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 영광이 있다. 직접 영광이 된다.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 이걸 이것이 뒷 지금 되지 않고서는 <laughs> 민주주의는 더, 나,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것을 보다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굳이 여기다 뭐 덧붙이는 건 군더덕인 것 같아서 저 오늘 뭐 클로즈멘트는 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laughs>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세분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사토론 10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